안녕하세요, 향라이더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토요일 주말이고요. 오늘 날씨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폭염 라이딩을 하다가 오늘은 다행히 좀 구름이 껴있는 상태예요. 아침에 비가 살짝 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쪽이랑 저기 연천 쪽은 비가 좀 내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10시 30분 봉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오게 되었고요. 오늘은 날씨를 보면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되게 엄청 시원해요. 지금 가민에는 28도라고 뜨긴 했는데 이제 햇빛이 나면은 오늘 좀 더워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오늘은 7명 언니 오빠들과 라이딩을 하기로 했고요. 팔당에 있는 카페 라이딩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구리에서 팔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거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잠철로 가서 언니 오빠들을 만나고 팔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팔당 가기 전에 하남 쪽에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다고 해요. 오늘은 살방 라이딩이기 때문에 메타세카이어 길에서 사진도 찍고 좀 천천히 라이딩을 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우측에 빠져있는 메타세카이어 길에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아쉽게도 이 길에는 자전거가 진입 금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앞에 자전거 도로 쪽에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늘 좀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여기 길이 너무 예뻐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여기서 그냥 자전거 없이 사진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자전거 타면서 이런 우측에 이런 길이 있는지 몰랐네요. 맨날 직진만 했어가지고 예쁘다. 저도 안 가봤던 카페? 여기 뭐가 있었는데? 뭐야? 엄청 크네? 팔팔당 오션에 추울 것 같아요. 민봉언니 나온다. 미쳤다. 맛있겠다. 이거 할까? 이거 샐러드 바게트. 근영 오빠는 거의 끝내고. 뭐야? 미쳤네. 이거 7개. 왜 가통가 2개?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빵 그만 할까요? 거기 안 가. 풀콘이 아니어서. 풀콘이 아니어서 좋아하겠네. 거기가 유명한데요? 맞아요. 되게 유명. 아, 그래요? 이뻐요, 카페가.